자주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커트 전체적으로 좀 다듬고 제일 굵은 옥 세팅으로 해서 뿌리까지 바짝 말아서 볼륨감 있도록 해드릴게요. 앞머리가 답답하니까 일단 앞머리부터 조금 정리해드릴게요. 내려도 되고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제껴도 편안하고 딱 좋죠, 제끼니까. 많이는 안 자르고 살짝 정리만 해드릴게요. 요거 근데 끝부분에 살짝 질감을 좀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살짝 정리만 좀 해드렸고, 이제 샴푸해서 이제 와인딩 들어가시겠습니다. 마른 머리에 약을 바르면 손상이 오니까 늘 물을 축여서 들어갑니다.
단열 펌으로 머리가 탄력 있게 해드릴게요.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굵은 걸로 했더니 아주 굽실하니 좋더라고요.
앞머리는 구부진다고 해서 그냥 약으로만 살짝 펴드리려고 약을 발라놓은 상태예요.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굽실하니 잘 시간만 좀 맞추면 아주 좋겠어요. 굽실굽실하니 아주 곱슬머리다 잘 나오네. 다 말아놓고 이 머리가 잘 나온가 안 나온가 테스트해보면 보여요. 잘 나오네 아주. 자, 와인딩은 다 끝났고 편안하게 좀 쉬고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미용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해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귀 다쳤지? 중화제는 충분한 양으로 많이 발라드렸고, 자, 시간 몇분 뒤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중화 끝났고, 이제 시간 돼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탄력이 아주 좋은데요. 반열펌이 아주 제일 굵은 걸로 말아드렸는데 아주 힘있고 탄력있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깨끗하게 이제 헹궈드리겠습니다. 그린 중화로 2차 중화 한번더 짱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온도 이 정도 어떠실까요? 괜찮으세요?
마늘 양념을 듬뿍 해드릴게요. 바로 헹구면 효과가 없으세요. 몇 분 있다가 헹굼 해드릴게요. 자, 높이 조절 어떠세요? 이 정도 괜찮으실까요? 반열품으로 했는데 아주 머리가 제일 굵은 걸로 해드렸는데도 굉장히 아주 굽실굽실하고 탄력있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타오드라이 하신다 하면 실크테라피 좀 발라주세요. 아주 탐스럽죠? 굵고. 반대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볼륨으로 갈 수 있도록 숨을 있을 때. 손 잡고 제품 발라드릴게요.
에센스 발라서 해드리겠습니다. 탈탈 털어주세요.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느낌이 막 이렇게 들려주세요. 귀가 나오게 시원해 보이고. 반드시 제품을 발라줘야 결 정리가 되세요. 뒤에 너무 좋은데요. 백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라시 형태, 짧은 머리인데도 아주 지라시 형태로 아주 처음으로 제일 굵은 웨이브로 해드렸습니다. 아주 머리가 곱슬기도 있고 해서 머리가 아주 탐스럽고 탄력 있게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오늘 시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